네, 저는 지금 오늘 두 번째 경기 시구를 맡아주신 홍재경 아나운서분과 함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먼저 해주세요. 네, 저 SBS 스포츠 아나운서 홍재경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혹시 연예인 야구단 응원하는 팀 있나요? 제가 개그 콘서트 팀에 좀 아는 분들이 계셔서 개그 콘서트 팀 응원합니다. 오늘 시구 도와주신 선수는 어떤 분이시죠? 사실 시그를 도와준 건 컬투치기는 김태균 감독님이신데요. 네, 이렇게 이러면 저 두 팀을 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균 감독님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경기 재밌게 보시고요. 연예인 야구단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응원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저는 지금 개그 콘서트 팀의 감독님 이동윤 선수와 함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오늘 네. 그 컬드 치킨스랑 대결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개그맨 선후배 간의 대결인데 예. 긴장되시는 않는지. 저희가 이미 컬드 치킨스하고는 경기를 한번 해봤어요. 네. 한번 해봤고요. 그때 저희가 겨우 이긴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두 번째 경기인데 그동안에 컬투 치킨스가 굉장히 전력이 많이 좋아졌다고 해서 네. 굉장히 팀원들 다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대 팀 감독님인 네. 김태균 선배에게 한마디 하신다면? 선배님 정말 이렇게 또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네, 이게 야구라는 것은 늘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우리 선후배가 아닌 네, 스포츠 정신으로 네, 한번 열심히 네,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경기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오늘 경기도 굉장히 뭐 치열한 승부가 예측되고요. 네. 1회에 만약에 저희가 무너지죠? 그러면 일단 재미로 갑니다. 일단 재미로 가고요. 1회에 조금 괜찮은데? 라고 하면 치열하게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경기도 화이팅 하시고 네. 네, 1승 1패를 만드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꼭 1승을 해서 지난번에 진 서름을 오늘 한번 이겨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지금 컬투치킨스 팀의 모세 선수와 함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포지션 소개 좀 해주세요. 오늘은 지명타자로 출전할 예정이에요. 네. 네, 어떻게 해서 지명타자가 되신 거죠? 글쎄요, 그건 뭐 저희 이제 오더를 작성하시는 이제 감독님의 권한으로 네 그렇게 하신 거고요. 저희는 뭐 나온 사람 전체가 고루 게임을 뛸 수 있게 하자는 게 팀 모토라서 네 어떤 포지션 욕심 없이 뛸 수 있으면 만족하는 네 그래서 그냥 시켜주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컬투치킨스 팀이 연승을 노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각오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뭐 약간 즐기는 야구를 하자고 하고는 있지만 이번 대회는 좀 우승을 한번 하는 것도 괜찮겠다 다들 생각하셔서 네. 이왕 첫 게임을 승리한 김에 네 나머지 게임 다 이겨서 우승하고 싶다 뭐 이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지금 하고 계신 건 뭐예요? 아 이거 암가드인데요. 오늘 네. 뭐 지급을 좀 받았어요. 아 네. 네네. 좀 약간 착용감도 좋고 예. 네. 오늘 하고 경기하시는 건가요? 네네 오늘 네, 부상 방지를 위해서 네. 꼭 착용하고 게임을 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꼭 연승하시길 바라면서 네 감사합니다. 컬투치킨스 화이팅! 화이팅!